안녕하세요. 라임을 타보려 갑니다. 왜냐면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우리 샹들리제 거리가 차 없는 도로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차 없는 도로를 즐겨보려고 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이거는 말이죠. 일단은 인디고 트랩을 그 블로그 포스팅 보시면은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, 이 라임이라는 어플을 다운해 봤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라임 어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를 찾아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스캔합니다. 네, 이거 다른 사람이 이미 쓰고 있다고 하네요. 다시 누구야? 이것도 다른 유저가 쓰고 있대요. 어이가 없네요. 자기들이 안 쓰면 반납을 해야죠.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짐 검사를 하고 나서야 이 차 없는 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, 마구마구 새치기 당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짐 검사를 합니다. 카메라님께서도 짐 검사 하셔야겠죠? 네, 카메라님 짐 검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. 맥시. 네. 네, 많이 치였습니다. 차 없는 거리, 원래는 우리 이 개선문 아래 샹젤리제 거리에 차들이 어마어마한데, 이거는 차가 한 개도 없습니다. 저는 라임을 진짜 타고 싶은데 라임이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라임을 빌려와서 제가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건가요? 라임 어디 있을까요? 이렇게 원래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차 하나 없이 다니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. 매달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, 여러분.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미술관, 박물관 공짜인데도 많고, 이렇게 차들도 없는 거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라임 타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무서워.